저희가 학급 기금 떠오른 그 학급 운영비가 최소 한 10만 원 학급마다 지급이 되잖아요. 저는 이 학급비를 거의 쓰지 않고 학용비나 애들 만 원 이내에 씁니다. 그리고 나머지 9만 원은 애들 1년 중에 살림만 안 되었습니다. 1년을 써도 다 많아요. 저는 아예 그 행정실에 본 행정실에서 빨리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지도 않으니까 제가 필요한 물건을 가서 제가 쓰고 그 돈을 이력 총무팀장에게 그러면 그 총무팀장과 회장교회장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다 사서 쓰는데 1년을 써도 돈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 또 뭐 다 있죠? 손톱깎이 세트, 스테이블, 가글까지, 치약, A4용지 한 권. 저는 애들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A4용지 한 권만. 이게 참 애들이 민망합니다. 여기까지. 네,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 가면 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. 나중에는 애들이 그 남자애들 그 우리 학교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냄새가 교실에서 쩌니까 여자애들이 그 치 뿌리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애들이 구입해서 그대로는 아닙니다. 네,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. 캐디 11.4.com에